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번화가와 식당가, 터미널 할것 없이 인적이 끊겼습니다.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울산의 연말연시 풍경, 조윤호 기자입니다. 연말연시 겨울 성수기를 맞은 주말 번화가. 차들만 오갈 뿐 행인을 찾기 힘듭니다. 이맘때면 가족과 연인들의 발길로 붐비던 영화관과 백화점 일대도 찬바람이 붑니다. 여태 70이 넘게 살아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이고 젊은 사람들 이제 어째 살아갈까 싶은 게 걱정이 되고.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식당과 내친 김에 새 신전까지 장기 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. 장사하는 곳은 개점 휴업, 포장 손님이라도 있을까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. 아예 뭐 거의 자체를 못합니다. 울산 지역은 그렇잖아요. 그냥 개도 있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너무 심하니까 당연히. 버스 터미널 대합실도 거의 비다시피 했습니다. 배차 간격을 늘려도 나 홀로 버스가 허다하다고 말합니다. 빈차 생기는 확률이 많고 어제 저 강릉선 내려왔는데 딸랑 한명 태워 내려왔는데 근무 일수가 예전만큼 일을 못하니까 그만큼 이제 급여가. 제야의 종거 해맞이 행사도 줄줄이 취소된 가운데 유례없는 연말연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.